여러분, 오늘 베이스 리뷰는요, 짠! 제가 만든 이자녹스 LX뉴 비타웨어 커버 파운데이션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 제품 리뷰를 좀 다양한 영상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드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눈에 한 번에 쫙 보고 싶은 분들이 아, 이 영상도 봐야 돼, 저 영상도 봐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한 번에 볼 수 있게 오늘 영상을 또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여러분들 저의 베이스 리뷰는 이 모습이 더 익숙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또 21호와 23호 반반 사용해가지고 색도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파운데이션이 30mm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사이즈가 아담해요. 그래서 제가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최근에 결혼식이 많은데 제가 또 지방으로 결혼식 사회를 또 보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파우치를 자주 싸게 되는데 은근 파우치에 들어가기 아담한 사이즈라서 괜찮더라고요. 케이스도 괜찮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제형 한번 보여드릴까요? 제형은 이렇게 막 주르륵 흐르는 그런 제형은 아닙니다. 이렇게 제형을 만져보시면 아시겠지만 촉촉하면서도 매끄럽다라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되게 발림성 좋은 부드러운 느낌이고요. 얼굴에 스와치해서 21호, 23호 색상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게 21호고요. 이게 23호입니다. 어때요? 저에게 이 두 가지 호수를 다 사서 컨투어링 메이크업 할 때 사용을 해도 되냐는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요. 뭐 그렇게 사용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냥 쉐딩을 쓰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밝기 차이가 크지 않아가지고 쉐딩이 조금 더 저렴하잖아요. 21호는 제가 색 설명을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핑크가 한 방울 들어갔어요. 그래서 23호랑 비교를 해서 봤을 때 살짝 핑크빛이 느껴지죠? 그에 비해 23호는 상대적으로 뉴트럴한 내추럴 아이보리 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어제 23호를 사용을 했는데요. 붉은기가 있는, 그러니까 채도가 있는 컬러가 아니라서 그런지 피부에 딱 이렇게 달라붙는 느낌이 괜찮더라고요. 아, 그 후기 중에서 23호가 살짝 잿빛이 느껴진다고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 잿빛이 안 좋은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붉은기, 홍조 커버하기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안 그래도 붉은기 같은 경우에는 좀 아이보리 베이스, 채도가 빠진 컬러로 커버를 해주시면 좋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23호가 컬러가 괜찮다라고 말씀해주신 분이 계셨고, 그리고 살짝 밝은 23호 컬러인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제 피부에 사용을 했을 때 꽤 괜찮다라는 느낌을 느꼈거든요. 조금 이따 바르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21호를 핑크톤을 넣었다고 하니까 핑크빛이 좀 많이 느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평소에 요 두 베이스 너무 좋아하잖아요. 나스의 라이트 리플레팅 파운데이션이랑 입생로랑 올아워 파운데이션 좋아하는데 요거랑 색을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스가 가장 핑크빛이 잘 느껴지고요. 그에 비해서 이자녹스는 핑크가 한 방울 들어간 느낌입니다. 입생은 제가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궁금한 제품들 제가 빅매치를 하겠지만 우선 간단하게 지금 좀 비교를 해드리자면 나스가 이자녹스보다 제형이 더 묽어요. 그래서 피부에 바르면 쭈루룩 제형이 흘러내려가지고 후루룩 바르는 그런 제형이고요. 조금 더 꾸덕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 여러분, 생각보다 저의 입생로랑 쿠션 리뷰를 봐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거기서 한 비밀 이야기가 아닌 비밀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걸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더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제가 입생로랑 베이스라고 말한 그 베이스의 제품은 올아워 파운데이션입니다. 근데 입생로랑 올아워 파운데이션만 단독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비비크림이랑 섞었을 때 제형을 제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입생로랑 올아워 파운데이션에 비비크림을 섞은 제형을 생각해서 파운데이션 제작에 임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은 또 사용을 하셨을 때 아니던데? 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우선 저는 이렇게 반반 사용을 하고 다녔을 때 오, 꽤 괜찮다, 좋다 이러면서 잘 쓰고 다녔거든요. 과연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 그러면 이제 21호랑 23호 한번 반반 사용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먼저 21호부터 사용을 해볼게요. 마켓에서 구입하시면 드리는 구름 퍼프, 이걸로 발라볼게요. 아, 여러분, 이 구름 퍼프 제가 두 개 드린다고 했는데 생각보다 더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는데 이게 생산을 하고 발주를 넣고 이렇게 판매를 하면은 거의 한 달 반 이상 걸린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판매하는 거는 조금 어렵게 되었습니다. 구입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폭신폭신하고 좋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두 개 챙겨드리니까 좀 마음 한편으로는 다행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막 픽싱이 빡 되는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그래서 퍼프로 두드리면은 잘 펼쳐 발려집니다. 여기 안쪽도 좀 더 커버할게요. 여기 코 모공 붉은기 커버도 해볼게요. 어때요? 코 잔모공이랑 붉은기 커버 잘 됐죠? 나머지 부분들도 발라줄게요. 짠! 요렇게 21호를 발라줬습니다. 어떤가요? 이자녹스 비타어 커버 파운데이션이 계절에 따라 피부 타입에 따라 세미 글로우 같기도 하고 세미 매트 같기도 한데 라고 느껴지실 그런 제형이거든요. 파운데이션을 만들 때 좀 세미 매트한 파운데이션을 만들고 싶었는데 광을 포기 못하겠는 거예요. 저는 광채나는 피부를 좋아하다 보니까 정말 그 세미 글로우와 세미 매트 그 느낌 그 경계에 있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신기한 게 사전 체험단 해주신 분들께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이건 세미 글로우예요, 이건 세미 매트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이 나뉘는 거예요. 피부 타입에 따라 느끼는 게 다르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계절의 영향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월까지 썼을 때는 세미글로우의 느낌에 좀 더 가까운 파운데이션 같다라고 느꼈다면 요즘에는 세미 매트 맞네 라는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처음에는 촉촉하게 부드럽게 매끄럽게 발리다 보니까 촉촉한 제형인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표현되는 건 피부 타입과 계절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파우더를 좀 부분적으로 사용을 해줬다면 요즘에는 생각나면 바르고 뭐 생각 안 나면 안 바르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23호도 이제 발라볼게요. 여러분 제형이 이렇게 앞에 좀 맺혔다 하면요 그냥 퍼프로 펼쳐서 바르셔도 되는데요 여기 스파츌러 깨끗한 면 있죠? 여기로 이렇게 한번 걷어주셔도 돼요. 새로운 퍼프로 발라볼게요. 어때요? 23호 많이 어둡지 않죠? 코 모공 커버 해볼게요. 코 모공과 붉은기 커버 잘해줬어요. 나머지 부분도 발라볼게요. 짠! 이렇게 23호를 발라줬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여드름 흉이 있는데 살짝 붉은 거 보이시죠? 좀 더 커버가 되는지 한 번 더 발라볼까요? 오! 괜찮네요. 짠! 이렇게 해서 21호와 23호를 발라줬습니다. 어떤가요? 색 차이가 크지 않죠? 미묘한 차이이긴 한데 확확 나뉘는 느낌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거울로 봤을 때 아무래도 저한테는 21호가 잘 어울리고 이 핑크 한 방울이 들어간 느낌을 제가 좀 더 선호해서 그런지 여기가 좀 더 투명하고 맑아 보이는 느낌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너무 막 답답해 보인다거나 제 피부색과 동떨어지는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제 피부색인 것 같습니다. 오, 이렇게 보면 목이랑 색 차이도 크지 않죠? 자, 그러면 이자녹스 LX뉴 비타에어 커버 파운데이션 중간 정리 해볼게요. 수분감을 머금고 있는 촉촉한 제형이라서 부드럽게 매끄럽다라는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요. 제작할 때는 세미 매트한 파운데이션이라고 만들었는데 제가 광 표현을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광 표현이 되는 세미 매트한 파운데이션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부 타입에 따라 계절에 따라 세미 글로우 같은데요? 세미 매트 같은데요? 라는 의견이 나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피부 타입은 트러블이 잘 발생하는 민감성 피부이고요. T존은 유분이 많이 발생하고 그 외에는 속건조를 잘 느끼는 복합성 수구지 피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런 제 피부 상태에서는 한 10월까지 썼을 때는 좀 더 세미 글로우에 가깝다라는 느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파우더 사용을 해줬다면 요즘 계절에 사용을 했을 때는 세미 매트하다는 느낌을 느껴서 뭐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생각이 나면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코 모공과 잔모공 커버 잘 되고요. 바른 직후에 막 주름 끼임이 도드라지는 그런 파운데이션은 아닙니다. 정말 매끈하게 딱 이렇게 잘 발리는 느낌 이런 느낌 너무 좋고 광이 나는 이런 제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졌을 때 많이 끈적이다는 느낌이 느껴지지 않고요. 제가 느꼈을 때는 커버가 중에서 중상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전 체험하신 분들 의견에 따르면 중에서 중하가 좀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어디 두셨냐에 따라서 커버력이 좀 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그냥 중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평소 스파츌러 사용하는 걸 좋아해서 스파츌러로 바르는 걸 좋아하는데 브러쉬랑 사용하셔도 궁합 좋아요. 지속력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야외 결혼식을 했을 때도 사용을 했을 정도 있고요. 유럽 여행을 갔었는데 스페인 바르셀로나랑 프랑스 파리 날씨가 좀 많이 달랐었거든요. 덥고 추웠었는데 더운 날씨보다는 선선한 날씨에 쓰는 게 좀 더 좋긴 하지만 유럽 여행하는 내내 잘 썼을 정도로 지속력도 좋고요. 그러면 N시간 후에서 제가 수정 화장하는 모습까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제가 메이크업을 한 지 6시간이 지난 상태이고요. 새벽이어가지고 너무 잠이 오네요. 제가 이쪽에 21호 사용을 했고 이쪽은 23호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를 봤을 때 크게 뭐 다크닝이 일어났다거나 피부에 이슈가 일어난 것은 보이지가 않죠. 날씨도 이제 덥지도 않고 하다 보니까 유분이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고요. 코옆에 끼었다는 거 없고 눈가주름 낀 거 없습니다. 만약에 눈가주름이 좀 깊은 부분이 있다면 살짝 끼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요런 느낌? 근데 이거는 뭐 당연한 것 같아요. 베이스가 주름에 들어가는 거니까.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저는 수정 화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N시간 후가 너무 중요한데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다크닝이나 뭔가 피부에 큰 이슈가 없고요. 예쁘게 잘 유지가 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제가 야외 결혼식을 했잖아요. 야외 결혼식을 다 진행하는 동안에도 피부가 너무 깨끗했고요. 그러면 한번 수정 화장을 해볼게요. 수정 화장은 이 펜브러쉬로 해볼게요. 처음에 쓸 때 좀 손등에 덜어서 제형을 이 브러쉬에 골고루 잘 묻혀주세요. 그런 다음에 사용을 해볼 텐데 뭐 어디 수정을 화장해볼까요? 그냥 여기 전체적으로 발라볼게요. 제가 좀 많이 바른 것 같긴 한데 아 그리고 제가 퍼프를 세척을 해가지고 지금 말리고 있는 상태인데 물먹인 퍼프라 생각을 하고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물먹인 퍼프랑도 궁합이 좋냐는 질문이 있었거든요. 오! 깨끗하게 말렸죠? 아무래도 코 옆을 바를 때는 깊은 곳을 바르잖아요. 근데 퍼프는 크고 도톰하기 때문에 모공 브러쉬로 사용을 해줬을 때가 더 궁합이 좋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수정 화장도 잘 됩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피부 재생 중이라 그런지 주변에 각질이 일어났는데 뭔가 너무 정확하게 동그라미로 각질이 떡 있네요. 여기가 21호, 여기가 23호. 이렇게 봤을 때는 막 피부에 분리되는 느낌은 없는데 이렇게 봤을 때는 색 차이가 살짝 있습니다. 밤이 늦어서 그런지 목소리가 잠기고 있어요. 그러면 이자녹스 LX 뉴 비타웨어 커버 파운데이션 최종 정리를 해볼게요. 처음에는 수분감을 머금고 있는 촉촉하고 부드럽고 매끄럽게 발리는 제형이고요. 마무리는 세미 매트하게 되는데 이건 피부 타입과 계절에 따라서 조금씩 느낌이 다르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복합성 수부지 피부이고요. 요즘 계절에 사용을 했더니 아 세미 매트 맞네 라는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광이 예쁘게 나고요. 커버력은 중에서 중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후기를 보니까 중에서 중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보아서 약간 그 커버력의 기준을 어디에 두셨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공통적으로 중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걸로 보아서 우리 커버력은 중간 정도라고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붉은기랑 잡모공 커버 잘해주고요. 진한 다크서클은 코렉터 사용해 주시는 게 좋고요. 진한 잡티는 컨실러 사용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얇고 부분적으로 높은 커버력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섬세하고 완성도 높은 피부 메이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을 때는 크게 또 요즘 같은 계절에서는 유분이 많이 올라오지 않고요. 딱히 무너진 느낌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수정 화장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지속력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속력 좋고요. 이렇게 예쁘게 피부가 잘 유지가 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름 끼인도 딱히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깊은 주름이 있다면 살짝 이렇게 베이스가 끼었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손으로 이렇게 톡톡톡 하면 좋을 것 같네요. 수정 화장은 제가 기존 베이스를 닦아내지 않고 그 위에다가 발라줬었는데요. 똑같이 수분감을 머금고 있는 그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으로 잘 발려서 좋았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수정 화장이 잘 됐습니다. 물먹인 퍼프랑 사용해도 궁합 좋고요. 코 모공처럼 좀 더 섬세하게 터치를 할 때는 브러쉬랑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사랑해요.